안녕하세요. 또바야다입니다. 바깥에 날씨가 너무 좋고 공기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영상에 담아봅니다. 하늘 좀 보세요. 너무 맑아서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맑은 날이 정말 드물었거든요. 저 그 북한산 보세요. 저렇게 깨끗하게 보입니다. 어제 뿌했었거든요. 완전히 뿌했었거든요. 저렇게 가까이 보이는 거 있죠. 깨끗하게. 너무 하늘도 맑고 파랗고 바다처럼 파랗고 진짜 오래간만에 보는 하늘 같아요.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또 이렇게 담아 보는데요. 정말 싱그럽습니다. 우리 마당 앞에 우리 주차장 1층에 이렇게 우리 마당이에요. 우리 주차장이고요. 네,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야, 은행잎나무가요. 앞에 난리가 아니에요. 저 안에 막 새들이 막 집져놓고 새끼도 까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이 동네가 다 여기 일반 통행인데 이렇게 완전히 습하죠? 그리고 봄에는 전부 얘네들이 새싹 나기도 전에 벚꽃도 화려하게 피고요. 저기 우리 걷는 코스가 있잖아요. 개천에 저쪽으로 가면 한강이고 저쪽으로 가면 홍제동 재래시장에 나오고요. 저기는 북한산이고요. 이렇게 보면 밑에 오리떼들이 엄청 예쁘게 춤을 추고 새끼들하고 다니고 저기 보이죠? 막 새들도 막 날아다니고 잉어도 많고요. 아주 좋답니다. 여기 아주 개나리도 많이 피고 진달래도 피고 아카시아도 피고 여기는 철철이 굿대굿대 다 저쪽에 산에 가면 정말 멋있는 꽃동산이 있답니다. 지금 코로나라서 못 가고 있지만 저는 거기 항상 배낭 메고 냉커피하고 간식을 배낭에 메고 항상 저 위에 가서 벤치에 앉아서 같이 이웃하고 논아 먹고 얘기 수다 떨다 내려고 그러는데 지금 1년째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옥상에 올라가서 풀 뜯고 농사 짓고 그냥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밖에 나가지도 않고 이번에 백신을 맞았는데도 나갈 기회가 없네요. 그냥 집에서 이렇게 아래 쳐다봤다, 위에 쳐다봤다, 옆에 쳐다봤다, 또 도리도리 구경 이렇게 하면서 1년을 넘게 살았답니다. 마트에다 전화 한번 배달시키니까 또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또 이렇게 오락도 하고 게임도 하고 또 물건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시켜서 택배로 받아 먹고 그러다 보니까 나갈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답답하고 심심하고 그렇지만 또 요즘에도 너무 더우니까 더워서 또 못 나가고 참 핑계 없는 무덤이죠. 가을에는요 이 밑에 엄청난 냄새가 많이 나죠. 왜냐고요? 은행에서 은행이 엄청 많이 떨어져 가지고 냄새가 장난 아니랍니다. 할머니들이 오셔 가지고 다 주워다가 닦아서 막 판대요. 손주들 용돈 준다고 할머니들이 많이 주스러 다녀요. 이 동네 냄새가 말도 못해요. 청소하고 하루 우리 앞에 내려가면 죽겠다 그래. 이제 여름에는 이렇게 녹지가 돼서 좋긴 한데 가을에는 진짜 냄새 많이 나요. 예전에는
은행하고 은행 이파리가 많이 떨어지잖아, 가을에. 동네가 너무 지저분해서 저는 그거를 가마니로 한 몇 가마니 주워다가 옥상에 가서 썩혀가지고 거름으로도 썼거든요. 근데 지금 그 집 안 해요. 거름을 하면, 아, 썩히는 동안 엄청 힘들고, 아, 정말 할 일이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테이블 사다가 사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응? 영양비도 좀 사다 쓰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퇴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쌀뜨물에다가 그냥 과일 껍질을 담갔다가 그것만 주고, 영양비로 그 뭐지, 진드기 없애는 거, 그런 거랑 가끔 뿌려주고요. 그냥 놔뒀어요. 그런데 고추가 엄청 많이 열렸어요. 그래도 그걸로 만족하고 차들도 유난하게 잘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점심때마다 이렇게 차들이 바빠요. 식사들 하러 가는지 엄청 바쁩니다. 식사하고 들어가는 중인지는 몰라도 이 시간대 되면 차들이 무지하게 바빠요.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그대에게 담아드려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답니다. 아, 정말 좋아요. 아, 너무 더워서 나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여기 우리 세탁실인데요. 세탁실에 와서, 이렇게 또 햇빛이 좋아서 여기다가 이렇게도 갖다 놓고, 입고자 애들 갖다 놓고. 우리 다육이 방, 2시 53분이네요. 지금 점심 먹고, 지금 심심해서도 한번 이렇게 담아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꼼꼼하죠? 와. 아까 이렇게 무릎 와가지고 녹아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 이렇게 올려놨답니다. 아메치스하고, 뭐지? 여기까지 아이들 아리타하고 다시 가가지고요. 제가 예쁘죠? 이렇게 기다립니다. 지금 선풍기를 팍팍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더우면 이제 저기 에어컨도 틀어주는데요. 오늘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선풍기로도 만족하고, 얘네들이 이렇게 흔들흔들하게 이렇게 흔들거리죠. 도도, 뭐하니? 아구, 우리 강아지방. 우리 여기도 이렇게 아가들이 CCTV도 있고, 아가애가들 이렇게 또 한 번씩 싹 보여드리고요. 옥상에 있는 아이들은 더워서 못 보여주고요. 지금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예쁘답니다. 여기 보세요. 방울복랑 꽃핀 거 보세요. 방울복랑에 이렇게 꽃이 피었답니다. 예쁘지 않은가요? 정말 예쁘죠? 저 방울복랑 꽃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어떻게 이렇게 꽃이 예쁘게 필까요? 노래가지고, 어우, 너무 예쁘죠? 그래서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멀로가 다 죽고 요거 하나만 남았어요. 여기 아가 하나 품고 있고요. 아, 올해는 작년도 그러면 올해 왜 이렇게 다 무너지는 애들이 많은지 웃자라서 이렇게 뚝뚝 다 적심을 해버리고요. 여기는 입고지 박인데요. 많이들 자랐죠? 이거 입고지 하나 애들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입고지 하나 애들이 이렇게 따글따글 예쁘죠? 입고지 밭이랍니다. 적심 밭이고요. 이거 적심한 아이들 뿌리가 다 내렸어요. 우주목하고 호빗하고 살구미 다 뿌리 내렸답니다. 예쁘죠? 입고지 애들이 엄청 잘 자라고 있어요. 이 아이 입고지 애들이 이렇게 방울방울 면도사입니다. 면도사가 이렇게 이쁘게 얘네들은 적심했더니 여기 아가가 나오고 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사랑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항상,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